아나운서도 헷갈리기 쉬운 순 우리말 퀴즈. 오늘 도전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자신 있습니다. 네, 자신이 있다니까 순 우리말 퀴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매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남모르게 틈틈이. 2번, 여러 몫으로 나눈 모개마다. 여러 몫으로 나눈 모개마다 아닌가요? 아, 정답은요. 구매는 남모르게 틈틈이라는 뜻을 지녔습니다. 여러 몫으로 나눈 모개마다를 뜻하는 단어는 모개모개인데요. 예를 들어 모개모개 나누다 이렇게 씁니다. 자, 퀴즈를 못 맞췄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재도전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구매의 뜻을 알게 됐으니 구매를 넣은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구매 먹여 살리다. 오! 정답입니다. 앞으로는요, 순 우리말 퀴즈를 생각하면서 순 우리말 구매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말